두 번째 파일 이제 가는 거예요. Thinking the Fun Way의 본문사 연결합니다. 그녀, 아까 있었던 코크레인인가요? 그 여자분은 디시워셔를 만드는 분이었죠. 그녀가 물 자체를 썼습니다. 한마디로 수압을 쓴 거죠. Instead of scrubber 대신에. 그녀는 생각했는데 High water pressure, 높은 수압이 would do the job of scrubber. 솔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damage the dishes less, 데미지를 주긴 줄 건데 레스하게 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자, 체크해 보세요. 레스의 반대말 more 가능할 겁니다. 자, 반대말이 나오는 유형이 바로 어휘 추론인데요. 어휘 문제는 어법이랑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레스 같은 단어가 나왔을 때 반대말 more를 쓸 경우에는 얘가 이제 틀린 구조가 되는 거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이 부분에 시험에 출제될 수 있겠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좀더 오셔서 볼까요? Her machine, 그녀의 기계인데요. Which pumped hot soapy water on two dishes. 그릇 위에다가 따뜻하면서 뜨거우면서도 soapy, soap에다 y가 붙은 거니까 비눗방울의 물이죠. 비누가 많은 물. 한마디로 세제를 섞은 물을 펌프질하는 기계는 became successful. 레스토랑에서 엄청 인기가 좋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집에서도 인기가 좋게 되죠. 이러한 예시는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 대절, 완전한 문장의 대절인지 확인할게요. 창의성은 결국은 다르게 생각하는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가 되죠.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대시 나오고 which나 what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that을 대신해서 이렇게 what을 썼거나 which를 쓰게 되면 문법적으로 틀리게 되는 것이죠. What 같은 경우는 선행사가 없지만 플러스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된다는 면에서 틀렸다고 볼수 있고요. which도 또한 똑같은 이유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볼수 있어요. 동시에 which는 뭐가 있어야 된다? 선행사가 있어야 하는 두 가지의 조건이 있죠. 이두 가지 조건 다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있죠. 이때 이 문장에 여기 이 문장에 나와 있는 that은 명사절 대수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완전한 문장 확인하셨고요. 자, 다음 질문 reading 계속 갑니다. Can we learn to think differently or more creatively like these famous inventors?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다르게 혹은 훨씬 더 창의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뭔가를 배울 수 있을까요? 운이 좋게도 그 답변은 yes입니다. Creative thinking is skill. 결국 창의적인 생각은 기술이고요. 우리는 그것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기술이니까 선천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To think more creatively, 좀더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look for many possible answers. 많은 가능한 해결책들을 한번 찾아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투부정사의 부사적 인용법, 그리고 찾아봐라 동사 원형입니다. 여러 가지 답변을 찾아야지 딱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개를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What if 혹은 너 자신에게 얘기하세요. Imagine, 상상해봐.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게다가 실수하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Don't be afraid. Do not be afraid of making mistakes. 아까 by ing처럼 오브전치사가 나오면 뒤에는 동명사 ing를 써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전치사 다음에 ing가 나왔기 때문에 mistaking이라고 쓸 수도 있지만 making mistakes, 실수하다, 실수를 저지르는 건데 그거를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시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When you do make mistakes, 실수를 하실 수도 있죠. 여기 do, 강조의 do로 실수를 하게 되면 try to learn from them, 거기서부터 뭔가를 배우려고 하셔야 된다 이것이죠.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한때 했습니다. Anyone who has never made a mistake has never tried anything new. 아인슈타인의 말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Who부터 생각하는 관계대명사. 한 번이라도 못 해본 사람. Has never made a mistake. 실수를 저지르지 못한 사람은 한 번도 새로운 것들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New는 이렇게 뒤에서 띵을 꾸며주죠. 거꾸로. 그래서
실수를 안 한 사람이다 라는 것은 원래 하던 것만 되게 안전한 것들만 하던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무언가는 시도해보지 못한 사람이니까 좋은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Don't forget that, 대절을 까먹지 말라 라고 적혀있죠. 아까 대도 완전한 문장이라 그랬어요. 창의성은 지식과 경험에 달려있다는 것을 까먹으면 안됩니다. 너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기를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Keep ing로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배우다 보면 새로운 창의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that way you will have the tools for creativity. 창의성에 대한 도구를 갖게 될 거예요. 자, 시에 대한 이해가 없는 셰익스피어를 한번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피아노를 칠 줄 아는 능력이 없는, 피를 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베토벤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 분야에서 창의성을 갖고 잘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돼. 그 분야에서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 문제로 나올 때 without 같은 이런 어법적인 내용도 가능하겠지만 이 사람이 왜 셰익스피어와 베토벤을 데리고 놀았는가 요걸 좀 더 집중해 줄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진 내용은 이제 퀴즈가 나오네요. 자,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자. 얼마나 창의적이십니까? 맨 앞에도 물어봤잖아요. 여기에 몇 가지 이 outside the box로 우리 창의성을 이용하고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게끔 생각해야 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한 숫자들 중에서 나머지와 좀 다른 게 어떤 숫자일까요? 생각이 한 개 이상의 답이 있습니까? 그러면 답변에 대한 당신의 이유를 한번 주세요. 이렇게 적혀 있죠. 여기 보니까 뭐 어떤 자리가 어떻게 더했을 때 어떻게 이런 여러 가지 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Which word? 어떤 단어가 다른 단어랑 좀 다릅니까? 생각이 한 개의 답변 이상을 해줄 수 있나요? 그러면 친구들과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나왔죠. 예를 들어 이런 세계는 기계나 인간이 만든 거고 말은 뭐 동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플레인 같은 경우는 비행기가 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네 개 중에서 뭐 인간의 힘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건 바이크 정도, 그지? 트레인은 보통 기름이나 전기나 석탄을 이용하는 데 반해서 물이 뭐 저기 플레인 비행기는 기름으로 가잖아요. 근데 바이크는 사람의 힘으로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한 명 혼자 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들로 반대로 여러 가지 답을 얘기할 텐데 이 부분은 정답이 없는 거니까 사람들마다 얘기를 해보시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 이 부분을 좀 깊게 다뤘다면 저한테 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름의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할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본문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봤고요. Further reading 같이 좀 이따가 읽어보실 분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